노트북까지 있고 습지보다 알찬 엄마표 수학물이 저자 정리를 입니다. 짜잔! 집에서 아이들하고 수학놀이 하실 것 같아요. 밥 먹기에 맞는지, 그리고 놀이를 하고 하는데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기는 건지, 집에서 하다 보니 내용 적은 측면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으시죠? 이 책은 그런 의구심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내용 적은 측면에서 촘촘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1장은 집에서 간단한 물건을 놀아요. 2장은 종이형 필기로만 할 수 있는 수학놀이. 3장은 야외에서 더 신나게 놀아요. 4장은 보조게임과 교구를 만드는 수학놀이. 라고 해서 다양한 교구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외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들 수락해 보았으니까요. 아이와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과정과 이 책에 있는 놀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학습요소를 제시하고 그리고 관련된 이 책의 놀이를 함께 제시하려고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수 가르기와 모으기라면 이 책에 있는 1장 7번 맛있는 시리얼로 수 나타내기로 가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셔서 해당 놀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고민을 했습니다. 아무리 좋은 놀이들이라도 재료 준비가 귀찮으면 잘 안 하게 되죠. 그래서 제 부록 부분에는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0칸 공책, 그리고 7교 놀이, 숫자 카드, 마지막으로 간단한 전판까지 모두 부록으로 구성하여서요. 별도의 준비물을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네, 놀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가 이 놀이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궁금하실 때가 많으시죠.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요. 놀이 페인트에요. 놀이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의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선행 규명을 간단한 퀴즈로 나타내었는데요. 그 퀴즈는 지필이 아니라 엄마와 간단하게 말로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으니까요.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놀이 후에도 그 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. 단역이 맨 뒤에 정답도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. 아이하고 즐겁게 활용하실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